네, 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항상 어려운 의사 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이 경기 민감주와 또 구조적인 성장주는 지금 다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가. 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서 현명한 전략을 세워주실 분을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개를 엄청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이미 시장의 컬러는 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 오셨던 만큼 네. 이 시기에 또 적기이실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 더 잘 가야지 적기가 되겠죠. 네. 앞으로 더 잘 가겠죠. 네. 왜냐하면 정상회담 같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네. 근데 오늘 저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봤는데 물론 아직 출발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네. 같은데 팀장님 리서치센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정상회담에 쏠린 눈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줄 거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몇 가지 변화의 트리거 포인트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어떤 걸 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죠. 그런데 큰 그림을 그려준다는 차원에서 좀 주목하는 변수는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요 세 가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만 잡아준다 하더라도 시장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 변수가 조금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에 좀 어느 정도 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 최근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를 위협하는 수준인데 원달러 환율 1130원이거든요. 뭐 공매도 재개의 영향도 있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변수에 의해서 환율, 워낙 약세가 전개됐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 변수 또한 외환시장이 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런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들이 네. 투자를 확대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네. 북한과는 생각보다 미국이 먼저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백신도 우리나라와 함께 계약을 지면서 네. 위탁 생산을 하고 네. 호재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잡고 계세요? 센터 안에서는 저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변수들이 지금 방향성 자체가 시클리컬 금융주보다는 좀 성장주 쪽에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1, 4분기 내내 뭐 시클리컬과 금융주가 너무나도 좋았죠. 민감주들이. 네, 네. 그쪽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흐름들이 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너무나도 안 좋은 변수들만 많았고 우려감들이 컸던 구조적인 성장주나 뭐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쪽에는 좀 풀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나빴던 상황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한미정상회담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는 먼저 좀 움직움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뭐 철강이나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오긴 했지만 네. 저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자동차는 이미 저점을 찍고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둘씩 성장주나 수출주 쪽에는 조금씩 긍정의 기운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화 전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갑니까? 뭐 기존의 주도주, 뭐 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번 상승이 작년 3월 말, 4월 초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하는데 주도주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을 뿐이지 주도주가 바뀐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서 시클리컬이나 금융주들이 한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고. 보였던 것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한 3개월 정도 쉬었던 만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력도가 지금 눈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네. 이거를 올려줄 수 있는 변수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의 변수가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존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늘
오늘 주도주였던 차화 네, 전쟁에서 네.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반도체가 못 오르면 우리 시장도 쉽지 않죠. 네,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은 계속 쇼티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해소가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맞습니다. 그 찝찝한 우려감들이 그쵸.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투자 전략가시지만 네, 네. 섹터 애널리스트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안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전반적인 섹터 뷰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를 가야지 그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TSMC라든지 몇몇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6월 말부터는 만족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요구치는 만족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3분기, 4분기를 지나가면 해소되겠죠. 해소되겠는데 그 변화의 조짐들은 그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쇼티지 현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변수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생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의 변수가 이번에 뭐 한미정상회담도 있지만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하는 반도체 공급 관련된 회의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물꼬 아니면 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최고 안 좋은 걱정들을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주가가 뭐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선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뒤늦게 반영을 하는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물꼬가 트이는 부분들 공급이 이렇게 적체됐던 상황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부각되면서 첫 번째 상승은 그리고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구나라는 것들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뭐 3분기, 4분기나 돼야지 해소된다니까 그때까진 못 가라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 둘씩의 변화의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저평가 매력을 좀 먼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쪽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막 올라간 다음에 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등락 과정이 좀 불안 심리 때문에 더 밀려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비중을 늘려가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도 못 만드는 거니까 둘이 그쵸, 같이 가겠죠. 맞습니다. 같이 좀 패키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번에 쏠렸다가 다시 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세게 했고 여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풀려나가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의 도화선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급의 부족이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를 해야 됐던 시점에 투자를 많이 늘리지 못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기 회복. 그리고 지금보다 더요?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21년 지나면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3월, 4월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건 2022년, 2023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거고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부터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시차가 많이 좀 엇갈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저는 시장은 더없이 좋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도 계속 완화될 거라고 이제 반도체 회사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수요도 경기가 워낙 좋아지니까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왜
그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팔아대는 거예요? 일단은 네. TSMC 실적이 4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긴 했지만 뭐 공급 차질 이슈도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거죠. 이 공급 차질 이슈가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이 반도체를 대량 매도한 것은 뭐 그런 변수와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렇죠. 여기다 공매도 재개 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대량 매도가 나왔던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나 업황 전망들을 본다면 더 나빠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적 전망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시적인 차익 매물 출회지 한국 시장을 떠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5월 달 들어서 한 8조 이상 팔았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6조, 7조 가까이가 공매도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데 따라서 공매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급 교란 요인이 나타났었던 거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공매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인데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공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1차적인 구축 이 끝난 뒤에는 조금 더 외국인 수급 쪽에서는 긍정적인 변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시장의 영향은 충분히 좋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실 FOMC 회의 결과도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아, 팀장님의 말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네. 연준에선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네. 지표는 너무 높게 나오고 네. 소매 판매도 적게 나오는 거 보니까 소비도 생각보다 안 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걱정했었는데 네. 막상 또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립의 영향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뭐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좋아지면 근데 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FOMC 의사록이 나온 게 4월 달 지표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보지 않고 했던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연준의 판단 근거는 고용이지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긴 하지만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좀 반복하고 있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용 지표를 보지 않고 나온 4월 FOMC 회의 의사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감을 있게 본다면 아무리 나쁘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중립적인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FOMC 회의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연준은 지금까지 스탠스를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해석이 달라졌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은 중립보다 조금 낮게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최근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좀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연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돼야지, 그러니까 고용이 어느 정도 완전히 회복돼야지 테이퍼링이라든지 통화정책 정상화를 걸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 연준의 네. 입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금리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1.7% 밑에 있고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르면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이 우려함이 들어오면 이라고 하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 4분기 동안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에 대한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채권 금리가 1.7을 넘어서지 않는 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교란 요인,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빨리 당길 거야라는 걱정들이 커졌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4월 지나고 5월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주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발언했을 때도 만약에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일시적인 등락이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는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연준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도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FOMC회의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연준의 스탠스를 재확인하게 된다면 시장의 안도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68 정도로 왔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7 수준 아래이기 때문에 걱정할 상황 아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 전략을 내놓으실 시점이시죠. 네. 굉장히 또 분주하실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일단은 조언을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펀더멘탈하고 금리.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반기에는 코스피 3000선 후반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2분기가 물가 정점이고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금리도 더 오르기보다는 좀 1.6에서 1.7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간다면 펀더멘탈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금액 자체는 사상 최대 금액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방향성을 본다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힘이 물가나 금리, 할인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화전이 주도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